팝송. 좋은 게 끝났습니다. 그러나 가족과 함께 맛볼 수 있는 달리기 위해 개별적인 좋은 게 91% 야구 정상에 오른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 뒤에 맛보는 짧은 휴식과 함께 내년 시즌을 대비한 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올 시즌 우승으로 통산 6번째 패권을 안은 해태는 대전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광주로 돌아와 모처럼 긴장에서 해방된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. 그러나 가족과 함께 맛볼 수 있는 달콤한 휴식 기간은 기대만큼 길지 못합니다. 호랑이 조련사 김웅룡 감독은 전투가 끝난 뒤에 또다시 투구꾼을 조여매는 영원한 승부사의 모습을 보입니다. 우리는 끝이 없죠. 어제 한국 휴식 끝났지만 다시 또 우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저 생각보다는 한 일주일 쉬고 바로 훈련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. 선수들도 내년 시즌에서 올해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개별적인 동계 훈련 계획 수립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쁜 상태입니다. 작년 겨울에는 제가 연습을 좀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초반에 좀 부진했는데 올 겨울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동계 훈련이 그 중요성을 느낄 수 내 몸에 와 닿게 그럼.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프로야구 슈퍼게임에 해태에서는 김웅룡 감독을 비롯해 선동열, 김성환 선수 등 8명이 참가합니다. 해태 타이거스는 이들이 돌아오는 오는 11월 말부터 7번째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좋은 게 끝났습니다.